파로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뭐야, 시의 구 문장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응? 시의 구를 하고 시의 팔은 안 했는데. 시의 팔 했다고? 일단 앉아보세요. 1대1 해보면 알겠죠? 뭔가 잘못됐어. 뭐라고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irs. Hairs? 이게 무슨 소리 나는데 얘가? Hair 소리가 나요, 얘가? 응? Hairs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 Hairs 소리가 나요? 얘가? Watch your hand.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나요? Hand. 얘가 핸드 소리 나죠, 핸드. 이렇게 하면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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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s 하기가 힘들어서 이 소리 안 나고 hands. Wash your hands. 여기까지 hand. 뒤 소리 내줘야지 hand. hands. hands. 그래서 손 씻어라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뭐다? Wash your hands. 손 씻어라가 뭐라고요? Wash your hands. 손 씻어라가 뭐라고요? Wash your 해만 소리 내보세요. 얘는 뭐라요? 그럼 손 씻으러가 뭐예요? Hands. 왜 여기에 없는 얼 소리가 자, 왜 자꾸 납니까? 응? 그리고 얼이 없는데 여기 왜 문장으로 읽으라고 그러면 왜 R이 들어있는 소리를 냅니까? 손 씻으러가 뭐라고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응? Wash your hands. 응.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자, 엉뚱한 거 공부해 온거 같은데 왜 남자 여자가 어디 나오니? 어? 이거 할수 있어 너 지금? 너 보니까 시에 구를 공부해 온거 같은데요? 어? 다시 공부해 오세요. 왜 헛수고를 하고 계십니까?